다른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인 경우입니다. 군뱅이도 무슨 재주 있다? 부르는 재주 있어. 얘 장점을 찾아야 돼. 군뱅이가 부를 수 있어요? 너 부르는가 못 봤어. 어쨌든. 그러니까 속담이 그러니까 먹어봐. 네. 거기 장점을 찾아주세요. 여기는 내가 페이스북에 어느 날 자살각 이렇게 자살각이 뭐예요? 자살 생각이 나냐? 어? 페이스북 딱 보니까 그게 뜻 딱 뜬 거예요. 그래서 바로 상담선생님한테 가고 대위원회가 있죠. 그리고 상담도 상담이지만 중요한 게 뭐냐? 이 아이에게 꿈을 주고 이 아이의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얘의 페이스북은 밤새 그림 그리는 그리고 낮에 주무시다가 6교시 들은 날 6교시에 등교하십니다. 그래서 클래스에 가두십니다. 제가 조음치면 교실에 들어가셔서 엉덩이나 찌꾸치게 축소기야 격소기야? 축소기 걔를 결속처리해서 애가 학교 안 나오게 되면 그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. 근데 이 녀석 밤새 만화를 그리니까 제가 제 카톡 친구가 오늘 현재 14,000명이라고 해요. 14,000명? 왜 그렇게 카톡 친구가 많냐? 진로 멘토링 해줘라. 그럼 제 제자 중에 만화 전공한 애들이 있다. 그래서 야 아무래야 너 이제 멘토를 좀 해줘. 그랬더니 내가 멘토로 정식으로 멘토를 해줘. 그랬더니 멘토가 자기 작품도 소개하고 그런 이런 얘기를 아무개야 네 만화에는 빛이 없어. 빛이 없는 공간이 어디 있을 수 있겠니?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있는데 네 그림에는 그림자가 없잖니? 이런 멘토링까지 한 거야. 그러니까 자살각 했을 때 그래도 누군가 나를 케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. 아, 지금 아슬아슬하게 졸업했을 때 졸업식 날 안 나왔으면 유급대를 이렇게 혼자 놀는 애들은 뭘 찾아줘가? 이 아이만의 뭐? 장점을 찾아주셔. 네. 또 장점을 찾아주면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. 39명 중에 고2 때 저희 반에 39등으로 올라온 애, 38등으로 올라온 애 둘 다 ADHD. 그런데 마찬가지 30 9등 하는 아이는 영어만 잘해. 나머지는 다 부부부야. 38등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컴퓨터 잘했더니 5대. 그럼 어떻게 해? 집요하게 얘는 컴퓨터 쪽으로 밀고 늘어지게. 그래서 ICT 꿈나무 장학금 드셨어. 결석이 48일인가 이렇게 되는 거. 웃긴 얘기. 얘는 격성이 48일쯤 되잖아요. 그럴 때 수곡에 그런 애 있으면 앞으로 그런 애 만날 시간을 이렇게 하세요. 얘야, 선생님 바빠서 정신없는 거 알지? 격성이 그 자체로 며칠까지 돼? 근데 넘으면 안 돼? 그렇게 한 거야. 이게 선생님 격성하지 말고 짜증내고 이러면 애들이 다 말리면 돼. 조심해. 이러면 이 웃기죠. 학교 나온 날이면 아침에 추석을 넘기면서 다들 좀 자로 쉬어. 불빵이 보여. 그러니까 생활교육은 어쩌면 속꿉장난. 아이들의 심리를 믿으면 생활교육은 속꿉장난. 얘는 건대 컴퓨터공학과를 했고요.
얘는 삼십대 영문과로서 무엇 때문에 끝까지 자존감을 잃지 않게 합니다.